지난 4월 중국으로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최근 모습입니다. 사람들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난 푸바오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들고 내리길 반복합니다. 이를 본 일부 팬들은 체벌이 동반된 훈련을 통해 푸바오가 특별 고객 비밀 접견 훈련을 받은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푸바오의 아빠인 러바오 역시 중국에서 접개 판다를 했고 한국에 온 직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푸바오의 활동량이 줄고 특유의 먹성도 보이지 않아 건강 이상설까지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해 푸바오를 돌보고 있는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존연구센터는 푸바오가 건강 이상이 아닌 가임신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다의 가임신은 사람으로 치면 2차 성장기,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센터 측은 푸바오 상태를 지속해서 살펴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